이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이거보다도 크게 봐서는 이 음의 이 음 속의 양인 거지, 명리가. 그렇게 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음인 수 있잖아. 정신이니까. 그죠? 정신, 마음, 뭐 이런 거니까. 이게 또 정신이니까 이게 수잖아요. 금수.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음이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는 잘 못 믿잖아. 안 보이니까. 네? 보이면 믿으면 되는데. 무인성들이 그래요. 보이는 거 잘 믿는데 안 보이는 거는 보여야 이거 믿든지 말든지 애매한 건 안 믿는단 말이야. 근데 탁 보여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믿어버려. 무인성이야. 그거 음은 안 보이는 거라. 그니 이 음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 공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믿음이 없어져. 뭐 보여야 믿을 거 아니오. 그래서 그 종교의 그 음의 양은 명리학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도구가 될 수가 있어. 이 종교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명리학이. 그걸 이제 불가에서 이제 선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다 하면, 인간이다 하면, 자,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밤과 낮이 있단 말이야. 그쵸? 이게 밤낮이 있다는 거는 이게 태양이 만든 겁니다. 근데 전 우주적으로 보면 그냥 밤이야, 밤. 전 우주적으로 보면 그냥 밤이라고, 여러분. 우주가 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요 밤낮이라는 태양계 속에 있어서 이게 이거 근데 크게 놓고 보면 내가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그 우주의 법칙은 뭐냐면 밤이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주의 법칙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 죽어 있어야 돼. 죽어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지. 살아 있는 시간은 찰나. 0.00001초도 안 돼. 긴 그 시간으로 따지면. 그 찰나 속에서 막 아둥바둥 사는 거야, 우리 인간이. 크게 봐서. 근데 그런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란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게 이제 코스모스 그 왜 칼 세이건인가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거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저쪽 저편에 창백한 먼지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지구의 그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그냥 깜빡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그런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지.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는 부처가 된 거거든. 부처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 근데 부처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우주의 어떤 그런 섭리, 진리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부처가 결국은 어떻게? 나라는 거지. 하찮은 존재. 그게 사실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불법승 할 때 법이에요. 법. 우주 진리.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청정이라고 하는 그 불성이라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불. 이게 뭐냐 하면 참 나예요. 오케이? 참나고 법. 이거는 우주야. 우주의 진리의 진리.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오케이? 그 다음에 승. 이거는 나예요. 행도 돼, 행. 이건 이론이란 말이야. 안 보이는 거. 이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해탈의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각이라든지 이런 건데 승은 뭐냐면 대중이야. 대중. 그러니까 이때는 싸고 먹고 자고 승. 행. 그러니까 이 참나와 우주의 법칙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행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간단해. 이렇게 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아나? 우리 이거 뭐 굳이 알 필요 있나? 근데 왜 알아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려면, 똥오줌 좀 가리면서 살려면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행하는 거야, 승이. 스님이 아니라고. 요 달마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불 놓을 때 불타야중 그 위에 석가모니 불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불법승을 예불을 하잖아요. 그 불타야중. 불타야중 할 때 뭐야? 지심정례 공양. 낮에는 지심정례 공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올릴 때는 공양이라고 하는 거고, 새벽이라든지 아침 정심은 공양을 안 올릴 때는 이제 그 지심 귀명례라고 해요. 지심 정례 공양하고 지심 귀명례. 지심 귀명례. 이렇게 가는 거고, 지심 정례 공양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시 예불은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아침이라든지 저녁 때는 이제 지심 귀명례.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린다는 뜻이야. 그 올리는 대중이 처음에는 불타야종 불이에요. 그 불이 부처님이고 나야. 나의 뭐라고? 참나. 이 참나가 발동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거야. 내가 그런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를 알아낸 거지. 대단한 거지. 그건 내가 하느님이 된 거야. 내가 부처님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의 양자역학을 공부해서 그걸 알아낸 사람들은 다 부처님들이야. 그죠? 그 우리는. 우리도 그거에 동의하면 부처님인 거예요. 동의를 못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아닌 거잖아. 납득이 안 된 거니까 아직. 그죠? 근데 과학자들은 자고 먹고 오면서 그것만 파가지고 연구한 거잖아. 대가리 지진다면서. 예? 뉴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어, 뭐, 하이젠베르크, 뭐, 예?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모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게 그거요. 그게 참나야.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 예? 근데 그 진리는 어떻게 보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 불성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그걸 그런 게 있다는 걸 내가 느낀 거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안 거란 말이야. 그 법이란 말이야, 그게. 성인이지. 성인도 되는 거지. 부처님 된 거지. 그럼 이걸 알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성은. 실제. 이건 대중, 우리가 그 소승, 대승 하잖아요. 소승, 대승.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얽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다, 네 원인이 다 전생에 내가 살면서 저 뭐 같은 인간을 만난 거야. 그게 나의 원인이다,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뭐 같은 남편을 만난 거야.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나의 원인에서 나온 거니까. 나를 탓하라, 이런 거야. 내 업인데, 내 업인 거요, 그게. 그냥 남 욕하는 거, 나 욕하는 거라니까. 그냥 나 욕하면서 사는 거 잘 살겠느냐고. 그쵸? 원수를, 그렇게 가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원수가 난데? 사랑 안 하면 영원히 원수 같은 삶을 살 거 아니야. 나하고 원수 지면서 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거 웃기잖아. 아, 요렇게 생각만 탁 바꿔도. 그러니까 이 일념즉시 즉일념, 이런 게 생각 하나 탁 바꾸는 게 이제 백겁 적집제 일념 동탄제야. 천수경에. 백급 동안 지은 죄가 요거 하나의 깨달음으로 그냥 확 사라지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옥 같은 얘기냐,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이야. 명리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가가 누구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 자신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게 법이요. 그게 여러분 그거 공부하는 거야. 이게 이 공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공부하는 방편이 되는 게 명리다 이런 거죠. 그걸 아니까 점점 내가 불성이 참나하고 가까워지는 거지. 인간들이 흐트러 놓은 이 에고의 세계 속에 그냥 맨날 그냥 완전 비몽사몽간에 이게 대가리가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는 삶 속에 진짜 참 나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사는 거. 그 가지고 살려면 자꾸 그 자기 그 참 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그 어떻게 대화를 나눌 거야? 참 나하고 어떻게 대화 나눌 거야?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하고 대화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되지. 단순하게 혼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하고 대화 나누려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면서 나하고 대화 나누지나? 내 속하고? 응.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봐. 밖으로 딱 보이면 이거 내 세상인 거란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인 건데, 내하고 대화를 나누려면은 온전히 내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내 시간을 갖는 방법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방법들이야?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뭐 명상 기도는 그 일부러 아주 작정하고 하는 거고. 아, 혼자 불멍 때리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요. 혼자 산책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요. 멍 때리는, 자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야. 나하고 대화 나눈 거라니. 결국은 참나 찾는 거라니까. 명리 공부하다가 탁 해가지고, 이 성격을 내가 공부했어. 공부하면서 어떠냐면 옛날에 나의 그 행동이 이제 딱 생각이 나. 이거 나 들여보는 거거든. 나를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느냐. 나의 본성이 어떤 거냐. 내 이 머릿속에 이게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머리가 다 답인 줄 알고 이거에 끌려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계속 찾으면서 갈 것인가? 그럼 그게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영혼. 나의 영혼.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진짜 사회적으로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아, 스님, 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스님이 알았다고. 맨날 몇 시에 저 공원 가면은 영혼이 나타날 거라고. 가보라고 한 거야. 예? 그래서 그 영혼 궁금해가지고 딱 저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진짜 영혼이 온 거야. 어떻게? 할딱대면서. 지쳐가지고. 제발 좀 천천히 가지.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거야. 본인 못 따라가겠다고. 응. 그러니까 영혼은 쬐만치 놔두고 그냥 나는 그냥, 응. 앞만 보고 달린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힘들겠죠. 내 영혼이 아니, 힘들어 했다, 헬뜩헬뜩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내 참 나다 이거야. 뭔 그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이거지.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영혼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럼 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 나중에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이 육체는 죽고 병들고 나중에 죽겠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 참나니까. 그 원자잖아. 양자고. 그게 참나라고. 이 불성이라고. 그 불성이 죽지 않는다라는 건 이게 진리고. 그럼 그 불성과 진리를 가지고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승으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승이야, 우리가. 대중이야, 승이. 불가에서. 이게 스님 이런 거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감목이 나무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 명리로. 그러니까 이 승이 그냥 스님이다 이렇게 하는 비유법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나무가 아니고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 승 또한 그러한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불성과 진리를 공부하고 서로 얽힘에 의해서 적어도 상대방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지? 남을 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세워서 불법승이야. 이게 불가의 삼보입니다. 세 가지 보배로운 거다. 삼보님께 기의합니다. 할 때, 맨 처음 할 때 이제, 그게 불법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자, 예불 할 때 어떻게 예불을 해? 부처님, 그 다음에 불타야중, 그 다음에 달마야중,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니지. 자, 봐봐. 자, 이제 예불 어떻게 하는지. 보례 진언 해가지고, 그 진언한 다음에, 보례 진언. 천수경 하죠? 이 천수경이 옛날 경이 아니에요.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경이 아니라고, 이 천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분들이 이제 대중을 위해 가지고 진짜 대중이 그 정말 지켜야 될 것들, 느껴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기도할 때 그냥 액기스 중에 액기스를 몇 날, 몇 년 동안 대가리 싸매 가지고 만든 게 탄생한 게 천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시들 있잖아요. 그런 시옥은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환상적인 거야.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그 스님들이 노력해가지고 진짜 그 완성해놓은 이 천수경을 한다는 거는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뜻도 모르고 한다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주 방탄소년단이 어떤 노래하면 그거 따라하잖아요. 좋잖아. 뜻 몰라도. 그거 일단은 처음에 누가 알아? 그냥 하는 거지. 그죠?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불법성 하는 거야. 불법성. 왜? 이 속에 내용이 다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 정구업치는. 정구업, 구업. 말, 말. 이 구업 짓는 거 많아요, 여러분. 스님도 구업 치여. 나도 구업 치여요. 다 구업 짓는다니까. 그러면 구업 지, 이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업 안 짓는다 하는 사람은 진짜 구업 짓는 사람이야.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구업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 그러니까 정구업지는 해야지. 네, 그럼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해석을 하는 그게 있어요. 뜻이 나는 수리를 그냥 고치다. 집 수리할 때 수리 고치다잖아. 어 왜? 난 그렇게 생각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고치자. 마하라는 거는 그 마하 우리가 마하 비행기 하면 마하 1, 2 하잖아. 그 마하야. 그러면 그 뜻이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고치자를 마하의 속도로 고치자는 뜻 아니요. 예? 이건 내 멋대로 해석이야. 내 멋대로 해석이니까 그 알아서 잘 걸러서 드세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술이, 수술이 사바하, 수술이, 고치자, 정말 에? 빠르게든 뭐 크게, 마하라는 게 크게라는 뜻도 있거든. 정말, 제대로 정말 고치자, 수술이. 수리, 수리의 그 겹친 말입니다. 수술이. 사바하, 사바하는 뭐예요?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사바하라는 게. 모든 게 사바하, 스바하 이러거든. 불가해서 사바하는 뭐 해주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무식상들이 나 이거 못하는데 좀 해주세요. 그 사바하야. 그러니까 무식상들이 사바하를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바하.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사바한 다음에 오방님의 아니 되신지는 오방이 뭐냐면 여러분이 오방 이게 오행이요. 근데 방향으로 따진 거요. 방향으로 사방 할 때 있잖아요. 사방 동서남북, 남북 그 다음에 중앙. 그러니까 이게 뭐요? 오방이잖아.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원. 그러니까 오방신이라고 하지. 우주지 우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원 그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원 나무 삼한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사보. 그거는 이제 해석하면 돼. 그 해석에 나와 있어. 진미, 그 다음에 사바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세 번 반복한단 말이야. 우리가. 삼이라는 거는 항상 그 변화하는 거야. 38 감목이. 항상 삼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멍 갈래도 뭐 작심 삼일, 뭐 삼세 번, 뭐 이런 게 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도 3일 기도가 기본이야. 1일 기도가 아니라 에? 3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7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 3일 적어도 하루 기도하면 3일은 해야 된다고. 3번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본중 말이니까 그게 삼합 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했는데 조금 더 할까 하면 7번 하는 거야. 일주일이야 그게. 그럼 7번 해가지고 다시 3번, 7번씩 3번 하면 얼마냐? 21일. 그래서 21일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21일 기도를 5번 하면은 어떻게 돼? 105일이지.
그런 숫자의 논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방의 신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오방 내 안유재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도로도로 지미 사바 한 다음에 개경계, 그죠? 이 천수경 지금 설명하는 거야. 개경계 경을 이제 여는 거지. 무상심심민묘법. 그거 해석해. 해봐.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이면 몇 년이요, 그게? 일겁이 만 년인가? 일겁이. 일겁이 만 년이면 백천만겁이야. 여러분, 이게 벌써 불가에서는 그런 우주의 역사를 안다는 뜻이야. 우주의 지금 역사가 몇 년이에요? 138억. 그러면은 백천만겁은 그거보다 더 긴 거요. 여러분, 백천만겁은 그거보다 더 긴 거라. 그게 팩트라고. 과학이 팩트가 아니라 그게 팩트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연도가 더 팩트라고. 그러니까 백천만겁 동안 만나기 힘든 거야. 야, 이거 뻥이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불법을 백천만겁 동안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천수경에 그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백천만겁 동안에 만난 거 아니요? 말에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응. 악은 문견 득수지, 온해열의 진실이. 응? 그거부터 시작되면, 그 뜻을 알고 하기 시작하면 벌써 눈물 나. 진짜야, 눈물 나는 거야. 소원 중심 실험만 딱 되는 거야. 응? 소원 중심 실험만. 어떤 거야? 내 소원이 원만하게 다 채워졌다는 거야. 그거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요. 나무 대비 관세음 해가지고, 원화속지, 에? 원화조독 지혜한, 지혜 얻고, 방편 얻고, 반야선 타고, 그거 쭉 나오죠?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젠 죽어서도 이젠 그 거칠 게 없다는 거야. 아약향도산, 뭐, 에? 지옥 가도, 축생이 뭐냐 하면 동물이거든, 동물. 축생이 자득돼지예요. 축생이 성불러는 거야. 자기가 깨달은 거야. 그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뭐, 대세지 보살님, 뭐, 마살 하잖아요. 마살은 큰, 나는 뜻이야. 보살이면서.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되는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천수경의 핵심이란 말이야. 대다라니 개청이라고 하거든. 대다라니 개청. 그러니까 대다라니가 그게 신묘장구 대다라니예요. 그럼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그 뜻을 해석한 것도 있어. 내가 이제 책자로 해가지고 그 앞뒤로 해가지고 해석한 것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 그 뜻의 의미를 볼 필요는 있어. 다만 그 뜻의 의미를 보면서 그 상에 녹아보면 안 돼. 우리가 명리 볼 때도 항상 그러잖아, 상을. 나무는 목이다, 이런 게 고정돼 버리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무나 이게 환상적인 진언이라서 그 뜻을 해버리면 자기가 그 뜻이라는 착에 얽매여 버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뜻을 해석하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해석은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에 꽂히지는 말라는 얘기지. 근데 어떤 인간들은 그 다라니 속에 무슨 뭐 목화신가 목화야 하게 되면 뭐 그게 범어로 이제 해석하면은 저 인도에 뭐 사자 목을 난 뭐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 있어. 네이버 블로그 가보면.
다라니가 그렇다고 오면서 이거 잘못됐다 하는 거야. 아, 잘못돼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업을 어떻게 질 거야, 진짜.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튜브 때 그 뭐 막말하고 막 댓글 올리는 거, 그 진짜 그 업 짓는 거야. 자기 주관 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무식하면 용감한 짓 하는 거거든. 그런 게 업으로 남는 거라고. 구업 짓는 거거든. 그래서, 응? 정, 구업, 죄업, 구업, 몸으로 지은 죄, 뜻으로 지은 죄, 의업장, 신업장, 구업장. 제발 좀 그거 안 오면 본전인데, 왜 그 한 몇백 년 복 닦은 거 다 털어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까고 그러냐고. 미친놈 아니야, 그거. 제정신이냐고. 그 얄팍한 그 지식 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원래는 안 떠들여. 나만 그렇게 두드려. 나 삘로 두드리는 거야. 다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딱딱딱 치다가 또 쉬고 이런 경우 있는데 나는 그게 그 내 삘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만 하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내가 작사작곡, 이, 목탁을 내가, 어이, 그거 이상하게 그렇게 처음부터 하게 되더라고. 엄청 세게 듣고. 그건 내 삘 꽂힐 때. 응. 그 뜻에 꽂히거나. 그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뭔가 영감이 더 있으세요? 그렇지, 올 때가 오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거 해봐, 계속 해봐. 그러면 온다니까. 온다는 게, 그 뭐가 오는 게 아니고,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파동이지, 그게. 별거 아니요. 그걸 뭐 신기,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내 삘에서 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들어서 이제 같은 파동을 타잖아. 그러면 이제 반야선에 올라탄 거야. 예? 반야선.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 승아재 할 때 그 반야선이란 말이야. 해탈의 그, 그러니까 건너가는 그 과정인 거거든. 그 자체가 내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인 거거든. 그거는 저 뭐 100만원짜리 저 레스토랑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선생님은 영희야, 그 자면서도 쓸어놓고 자면 이렇게 뭐가 더 익힐 수 있다고 그래서.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쓸어놓고 그냥 알고리즘으로 쓸어놓고 이제 다 썼는데. 막 꿈꾸고 막 하고. 중간에 막 꿈에 목탁 소리가 엄청 들려서 이제 깼더니 그. 그 우리 친구놈도 밥 먹을 때, 야! 너 목탁 소리 들려가지고 나 미치겠다. 그래. 그, 이제, 그, 자, 천수경, 그렇게 이제, 다라니는, 예? 다라니. 이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내가, 그, 뭐, 21일 기도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빠르게 해가지고 한 30초, 40초 만에 해버려, 그걸. 그 연습을 한 거야. 나무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이빠이 할 때는 그 정도였다. 평상시 빠르게 하면 1분 30초 걸려, 다라니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그 뭐, 가면서도 오고, 오면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 다라니는 천수다라니라고 하잖아요. 천수다라니는 이게 어떤 기운이냐 하면 크게 놓고 보면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
목이 뭐야? 인이잖아, 인. 자비야, 자비. 그러니까 목이 인간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명리로 해석을 해보면. 그 인간 잘 크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 같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를 키우는 마음, 그게 모성, 엄마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천수다라니는 이 천수경은 천수다라니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인성이 인성. 크게 놓고 보면 인성이야. 그러면 사주로 인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인성은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행복함인 거고 지혜로운 거고. 뭔가 목이라는 글자는 발전이야. 새로운 변화고. 내가 만약에 지금 막 어디 나가기도 싫고 막 의욕도 떨어지고 목은 어떤 거야? 밖에 나가야 되는 거죠? 뭔가 침체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싹 제거시켜 주는 게 목이죠. 목이죠. 가을, 겨울에서 목이 와,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깨끗해지잖아. 목은 그런 마음인 거야. 그거 좋아지려면 해야 돼, 말아야 돼. 마음적인 안정도 찾게 되고, 새로운 즐거움도 되고, 목은 즐거움이잖아. 그죠? 목화는 즐거움이에요. 희망이고, 그런 거야. 사주에 그런 목이 없는 사람. 그것까지 붙이면 안 돼. 통 틀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안 돼. 목의 물상만 보는 거지. 그걸 막 또 접근하려면 막 어려워져. 그럼 뭐, 목화다 하면 기독교. 금수다 하면 불교. 그럼 그거를 맞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기독교들은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뭐 주가 뭐야? 사랑이잖아, 사랑. 그게 목이거든. 금수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알라고 뭔가 발전하고 하는 게 뭐 높이 짓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 금수는 뭐야? 가치잖아,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목화는 어린 양. 젊음. 금수는 중노년이잖아. 가치잖아. 그런 걸 다 조합을 해야지, 오행 자체로. 그냥 그런 성향일 뿐이다, 이런 거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라니가 끝나면 뭐 일세 동방결도량, 뭐 이세 남방 득청량, 이 사방을 또 항상 이제 하죠. 청정하게 하죠. 이게 사방이 뭐냐. 아까 뭐예요, 사방이? 사행이잖아. 이거. 목화, 금수. 이게 목화, 금수가 이게 또 사대보살이야, 사대보살. 사대보살이 뭐예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 그러니까 이게 불법성 이제 예불 넣을 때도 불타야중, 그 다음에 달마야중, 예?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해? 대지문수 보살, 사대보살이 나온다. 이 목화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영산 당시 그거는 이제 10대 제자. 10대 부처님 그 있을 때 10대 제자, 그 다음에 또 뭐야, 16성, 그죠?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뭐라고 얘기해? 1200 아라한, 제대 아라한. 오케이? 이 아라한은 그겁니다. 그 부처님 불법을 배워가지고 다 스스로 이제 내가 부처가 된 사람들이야. 아라하니. 깨달은 자거든. 아라하니. 그러니까 이게 왜 1200이야? 환장하겠네. 12 지지하고 이제
같이 놓고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십이지지야. 이거 십천간이야. 어.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이제 8 곱하기 2인 거고, 2, 8, 16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 불가에 들어가 보면 그 숫자의 개념들이 다 나와, 설명된, 나와 있어. 그 나는 이제 대충 이렇게, 이 500성도 이게 5자잖아요. 5 다음 10이니까, 그런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 딱 한 거는 이게 1200 제대 아란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그 당시에 12명이 아니라 120명 하면 좀 그렇고 1200명 정도. 이게 아라하니, 그래도 뽀대가 나, 그치? 아니, 어허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 그게 12000명 하면 좀 그렇잖아. 좀 욕심이 많아 보이잖아. 어쩔 수 없이 1200. 제대 아라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요? 서건동진.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서쪽에 있는 인도에서 그걸 끌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죠. 제대조사, 역대전등, 제대조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의상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사를 또 예불 하는 거야. 그 조사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제대선지식이라고 그래. 그 1200 아라한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서가모니,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달마, 그 다음에 사대보살, 그 다음에 1200 제대 아라한, 그 다음에 선지식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승가야중. 그 순서가 쫙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유언 무진 삼보가 나오잖아요. 무궁무진,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게 삼보다 이거야. 삼보, 불법성. 응? 응. 거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제 천수경.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란이 외고, 그 다음에 뭐 백겁적 집제, 일념동탄제, 그 다음에 참회가 나옵니다. 참회지는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살생중제, 금일참회, 투도중제, 금일참회, 10대. 예.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거야. 내가 미처 생각 안 할 것도, 했다가 잊어본 것들 계속 상기하는 거야. 내가 돌아보는 거잖아. 반성하는 거고. 그러면서 참회 진언을 하는 거야. 이 참회 진언은 나한테는 정말 큰 진언이었던 거지. 참회 진언. 이 참회 진언이 내가 지리산 들어가서 불사할 때 이것만 한 거야. 참회 진언. 지게 짓고, 짐 그 200m 산비탈. 불사, 절 지을 때, 창고 같은 절이니까 그때 한 3개월 걸렸어. 3개월. 시멘트 날르고, 자재 날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새벽에 350배. 40일 공때 350배, 저녁 예보 350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날 때는 계속 울력을 하는 거야. 그럼 지게 지고 가면서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 야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 야사바, 그만 하는 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낯설지.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 어색한데 계속 이걸 하게 돼. 이게 참회 진언이 어떤 거냐. 이거 계속 하잖아 하면 그냥 눈물 콧물 다 빼게 돼 있어. 완전히 내가, 그러니까 이게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때를 빼는 거거든. 내가 이게 뭐 몸 닦는다고 때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에고의 때를 벗겨내는 건데, 이게 의식적으로 벗겨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무식하게 벗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때가 끼면 다가가질 못해. 그 진리에, 불법성에, 참나에 다가가질 못하니까. 그러면 벗기면 벗길수록 이게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납득이 되거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몸 움직이면서 땀 빨빨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이게 이제 업장이 녹는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게 믿음이 오는 거요. 내가 믿긴 넣는데, 언제 해야지 하는데 내가 할 게 많고 막 이래 보면 이게 아직 때가 지금 많은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거를 대가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할 거니까 이런 시간만이라도 하라는 얘기요. 여러분 강의도 강의지만은 그 얼마나 좋아 와서. 그냥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뭐 할 때는 그 효력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반드시 그게 있어. 안 좋을 수가 없지. 참회를 하는데 이 참회하면 눈물 콧물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나는 다른 그러니까 스님들이 별 재주가 없어. 근데 웃긴 거야. 그 재주가 뭐냐면 맨날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왔을 때는 자기 뭐 힘든 거 있어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스님 저 어떻게 해요? 하면 절로라 하잖아. 그냥 절로다가 혼자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야. 그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 장엄을 해 놓은 거지. 맨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운에 탁 들어가면 이제 때가 벗겨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스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 봐가지고 거짓한 게 아니라 여기만 잘 그냥 해 놓으면 좋은 기운이 여기 이제 서려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게 그렇게 목욕하고 가는 거라고. 때 빼고 광 내고 가는 거라고 혼자. 아니 목욕탕에 가 있는데 뭐 그 목욕하러 온 사람 때밀어 줄 일 있냐고. 혼자 밀잖아. 깨끗한 물만 만들어 주면. 그런 개념이요. 진짜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목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와가지고 스님 저 때 좀 빼주세요 하면 안 돼. 그거 맞잖아.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천수경을 보면 이제 그렇게 참회 진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아이고 맨날 하는데도 잊어버렸네. 그 10대 발언문, 응? 그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홍서운 이 두 가지가 이게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요 10대 발언문하고 사홍서운 할 때는 눈물이 나야 돼. 여러분 정말요. 그 이거는 뭐냐면 진짜 승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내가 닦고 있잖아. 요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야. 의지가 그게 의지적인 글귀가 이제 있는 거야. 에? 탐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게 이제 내가 할 일인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야 이거 만들어낸 진짜 스님들은 정말 그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 대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일 정도의 어떤 구조로 돼 있다니까 천수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면서도 그걸 한번 쫙 한번 봐보시라는 얘기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그러니까 세 개야 그냥. 불법승이야 여러분. 불법승 삼보.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그러니까 여러분 법성계는 자 이제 나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데 자 천수경 끝나고 이제 예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불 그 스토리 알죠 이제 설명 다 해줬잖아.
그래 놓고 이제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명운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 무슨 뜻이야? 자타 스스로 성불해라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해서 자기 불성을 찾아라 이런 거야. 응? 법도 알고 불성도 찾은 다음에 승이라는 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다짐을 한다고 생각해 봐. 그게 보험이지. 그게 보험이다. 응? 일일 죄악 장난. 보험이야. 1cm 차이에, 1초 차이에 보험이야, 그게. 묻지 마세요. 그냥 허세요. 이런 얘기하면 꼭 교주 같다니까. 맞잖아. 근데 그 묻지 마세요라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설명해 줘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하면 너 묻지 말고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 묻는 것도 그게 욕심이거든. 부처님한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부처님 아무 소리 안 해본 거야.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저건 모르네, 부처님이. 해가지고 가는 거야. 왜? 그 대답해줘도 그 인간은 갈 인간이니까. 어차피 갈 인간인데 내가 애쓸 필요가 뭐 있어. 스스로 느끼고, 그러니까 그게 자업자득인 거야. 내가 어떤 그런 기회를 맞았는데 내가 그걸 못 찾고 내가 못 쓰는 거란 말이야. 그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잘 아주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잘 못 써요. 이 에고 속에 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논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 그냥 해 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저게 왜 저러나 싶은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연 따라간다는 얘기야. 인연이 찾아왔는데 내가 인연을 만들 줄 모르는 거잖아. 그런 것도 웃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들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게 그거요. 그게 탐진치. 그게 이제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 묻지 마로 하라는 게 또 그런 거고. 내 이 대가리, 이 하찮은 대가리로 뭘 묻고 뭘 깨달을 거냐고. 예? 이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너가 뭘 깨닫고 뭘 허구자시고 할 거 있냐. 그러니까 그게 꽉 채워서 이젠 아이고 채운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꽉 채우려고 하지도 말아요. 그냥 하다가 나가 잘못 된 생각이라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 생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질 못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그거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그 자꾸 하는 방편이 여러분 이 명리라 하니까 겨우 청강 했어 지금 겨우. 한 만강 정도만, 12,000강 할까? 1200강.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그 이상일 뿐이지, 그걸 뭐 몇 강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불을, 이렇게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하잖아요. 발언. 발언하는데 이게 발언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발언이 이제 사람들이 또 이런 게 있어. 뭐 등 달게요 해가지고 등 달아놓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래. 그 보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잖아. 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응? 그게 아니 우리가 이게 이런 거야.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것도 음양이란 말이야. 이게 뭔가 배우는 거 완전 원시 종교처럼 있잖아. 기복신앙처럼 하는 종교가 있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그 이치를 배우면서 깨닫는 패턴이 있고, 이쪽이 훨씬 낫긴 한데, 옛날에는 거의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예? 나이 드신 분들, 일자, 그, 문자도 모르시는 분들, 뭐, 어떻게 올까요? 그냥 관심보살, 관심보살 해가지고 성불 놓는 거지, 그냥. 스님 한마디 그냥 탁 던지면, 그게 부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더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하면 그냥 그거 되거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 대가리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해야 되는데, 다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그리고 지쳐요. 아까 공부하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발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나중에, 맨 나중에, 나무, 서가모니불 하죠? 자, 여기 할 때, 서가모니불, 하잖아. 그건 나야. 부처님도 있지만, 그 참 나의 부처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서가모니불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할 때, 그때 이게 높여주는 거잖아. 나를 높여주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신모라 하니까 나를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만큼 내 참 나를 가장 사랑해야지, 나를 가장 높여줘야지.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래놓고 이제 신중으로 갑니다. 이거 뭐? 보디가드야. 경찰들이잖아. 보디가드고, 이거 뭐 의사고, 뭐 판검사고, 내 편이잖아. 내 보디가드잖아. 내 보디가드. 묻지마 보디가드. 오케이? 묻지마 보디가드. 그럼 여기 잘 모시면 만약에 관제에 걸렸다. 어떻게 돼? 신중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평상시에 좀 친해놔둬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인사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신중하고는, 진짜, 그래서 이 신중단의 대표가 뭐냐면, 약창계야. 화엄경, 약창계. 이 화엄경이 부처님이 불법을 닦은 경이거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가 수행하면서 오만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다 설법했는데 후대의 제자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분량이 10조 9만 5048자야. 새벽 예배를 할 때, 10조 9만 5048자,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거든. 10조 9만 48자. 야, 그, 상상이 가요? 그게 화엄경, 60몇 권, 80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가 한때는 이제 그걸 독파하려고, 아, 부처님 얘기니까.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 화엄경 약창계가 그 19만 48자를 770자로 줄여놓은 거야. 어떻게 줄여놨느냐? 그 일곱 글자가 있어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해가지고, 요 일곱 글자가 책 한 권이야. 그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조 9만 58자의 그 모든 사연들을 챕터별로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놓고 그 신중들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스토리를 제목화 시켜놓은 거야. 그게 약창계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깡패란 깡패는 여기 다 들어있고 그 깡패가 이제 부처님 불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디가드가 된 거거든. 여기가 천하무적이지. 천하무적. 부처님 호위 신중들이잖아. 근데 개성들이 너무 봐봐. 아주 그냥 개성이 개성 장난이 아닌 근데 천하무적이야. 천하무적. 그러니까 여러분 약창계만 하시라는 얘기야. 이 중에 지금 이 저 그분이 오신 인간들 많아.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좀 그가 그러고 막 불안하고 마음 불안하고 좀 그런 거 할 때 이거 하라고. 이거 여러분 이거 하라고. 이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만.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어디 가든 누가하고 만약에 싸운다. 상대가 되겠어? 옆에 있는데? 그런 생각 하세요. 당당하게. 그러면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친해져야 돼? 계속해야지. 아니 얼마나 그 즐거운 거야. 뭐 옛날 그 보디가드 영화도 있잖아.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보다 더 끝장나는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 또 뻥이 센가? 맞다니까. 공부해봐. 그리고 이제 이런 약창계 같은 경우 그 나오는 제목들이나 순서를 틈틈이 공부하는 거야. 영화 보듯이 그 스토리를. 선제동자가 그 문수보살 제일 처음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더군 해운 선주승 더군 해운 선주라는 스님 또 찾아가고 막 이게 다 이게 가면서 이제 이게 그 각을 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거지. 베라벨 그 희한한 부처들 찾아가가지고 그 신중들 찾아가가지고 예. 그 선제동자가 우리란 말이야. 우리 불법 구도하는 사람인 거야. 그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 문수보살, 문수사리 최재일, 더군내온 선주성, 미가해탈, 여해당, 휴사비목, 구사선, 승렬바라, 자행녀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예불할 때 하죠? 가끔씩? 그러니까 평상시에 틀어놔, 불안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적으로 틀어놓으면 그거 하면 좋다고. 묻지 마요, 그냥. 또. 종교는 묻지 마. 왜 묻지 마 했냐 이거야. 보어가 그랬잖아. 보어가 과학자들이 너 그거 증명해봐라 양자역학 하니까 몰라 그런 게 있어 했잖아. 그게 답이라니까. 그 신중단은 이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 거고 다음 신중단 끝나면 어디 해요? 산신. 산신인데, 네, 산신. 이걸 산왕대신이라고 해서. 산신은 뭐야? 이거는 간목이에요. 그냥. 산신은. 명리로 보면.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군 같은 거야. 그리고 자연이고. 산을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 입장에서 간목은 뭐예요? 인성이잖아. 저 산신단에 저기 우리가 그 등 있잖아. 그 여러분들 지금 저거 안 닿으신 분들 손 들어 봐봐. 안 닿았어? 그럼 저 이경 선생이 줘가지고 저 쓰라고 그러라고. 그럼 저기 다 달아줄 거라고. 그건 지금 명리성악이잖아. 깨달음이잖아. 간목이니까 산신줄이야. 백호산신이지. 왜 백호산신입니까? 그러니까 백호가 뭐야? 하얀 호랑이죠? 그렇지. 깨달은 호랑이야. 그냥 황색 호랑이는 그냥 목호랑이라는 말이야. 인목인데 금국목 받은 호랑이라고. 백호산신 아무나 못 모셔요. 쎄야 돼.
그러니까 백고사진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산신은 원래 이제 큰 절에는 이제 삼성각이라고 있어. 그 삼성각이 딱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칠성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산신이 있고, 이쪽에 이제 나반존자라고, 독구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절에는 요 산신만 모셔져 있어요. 요 산신만. 오케이? 근데 이제 이제 삼성각에는 이 칠성줄. 이 칠성줄은 뭐냐면 북두칠성의 개념이에요. 이 북두칠성이 이제 임진, 이게 북극성 거시기야. 예? 괴강, 괴강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금, 사유축, 뭐 이런 거에. 그게 칠성줄이야. 목, 간목 이러면 산신줄이야. 사주에.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간목하면 산신줄이라고. 금하면 칠성줄이고. 사신, 인사신, 축술미, 어디 줄? 신중줄.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간목이 있으니까 내가 산신줄이 있잖아요. 간목, 인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공부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기가 어떤 줄이냐 하면 뭐 자식.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공부, 뭐 합격. 저기가 이제 그런 기운을 가진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뭐 관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뭐 테마, 그런 쪽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 연가다는 나중에 자 산왕 대신이 그런 개념으로 예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저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연가단. 연가단에는 저기 그냥 인연 따라왔어. 저 탱화가. 저게 중간이 지공선사야, 지공. 그 옆에가 나홍선사고, 그 옆에가 이제 무학대사. 저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 저게 그냥 인연 따라왔으니까 그냥 있는 거야. 응? 그 환혼에 나오잖아. 환혼에 그 귀신 쫓는 그 드라마 안 봤어? 환혼? 귀분가, 그런 거예요. 삽살개 같은 거지.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연가단의 예불은 항상 법성계를 하잖아요. 영가가 됐다는 거는 이미 영혼만 있다는 거잖아. 그죠? 육체는 사라진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 우리 살아있는 존재는 그걸 잘 못 깨달잖아. 무슨 뭐 백천만검 난좀 그런 게 어딨냐고.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었는데. 그러잖아. 근데 영가들은 그게 아니오. 영가들은 뭐 공부하느냐 하면 진짜 과학자처럼 공부한다고.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카이스트, 도대체라는 게, 모임이 있어. 그 도대체라는 거기에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 강의하면 양자역학 쪽으로도 이제 지금 그 젊은 애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게 아주 성황리에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우리 인간의 그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는 그 교수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시공간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이거다 말이야. 그럼 그 석학들이 시간 설명하면서도 자기가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머리 아픈 거야. 그 본질은 알고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으로 가면 그렇게 되거든. 명리는 안 그러나?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뭔가 아는데 말로 제대로 100% 표현을 못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또 진리야. 그게 또 진리라고. 야, 그걸 의상대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그
그 이치를 쓴 게 법성계예요. 예?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이 원래 둥글다 이거야. 이 둥근 게 우주예요. 법성계의 뜻을 해석하고 법성계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영가들은 그 진리를 원하는 거거든. 현실 세계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영가가 알아야 되는 경이거든. 그러면 이 저 양자역학 연구하는 애들은 사람이 아니야. 영가들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 인간의 감각을 넘어선 사람들이야. 맞잖아.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되는 거지. 지적 생명체라고 봐야 되겠죠? 초지적 생명체. 걔네들이 공부하는 게 법성계라고, 여러분. 법성계예요? 네. 그럼 그런 마음으로 법성계 하시면 돼. 공부하시고. 그럼 저 천도할 때 한다고, 법성계가. 여러분. 법성계 많이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조상이 편하단 말이야, 조상이. 자, 법성계를 많이 하면 조상이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상은 연지잖아. 연주는 나의 뭐요? 살아있는 나의 뭐요? 뿌리라고 했죠. 근원이라고 했잖아. 그게 내 참 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나는 요즘 그 천수경을 할 때 따라 하시잖아, 여러분들. 네. 너무 좋아. 벌써 틀려. 힘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힘보다, 이게, 여러 힘이 있으면 그게 큰 거야. 그러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나중에. 떼창 네?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떼창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천수경 할 때, 신중님, 우리 산신, 이게 영가단을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예불 드릴 때, 지심정례, 공양할 때도 따라오셔. 그걸 좀 소리 내서 해. 처음에는 삐쩍삐쩍 하잖아. 근데 나는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원래 이제 그런 거요. 이제 천도제, 이제 뭐 백중기도 할 때, 뭐 지장령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쭈비쭈비 하거든.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막 세게 막 따라오고 해. 그게 불심이 나도 모르게 일어선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자신있게 내 목소리도 나오고, 괜히 또 목소리 딱 하면 또 틀릴까봐 막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 그러지 마라, 이제는. 틀리거나 말거나 해.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남이 뭐라 안 하니까. 좀. 그런 거, 우리 고구나 선생님 잘했는데. 좀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좀. 근데도 하라고, 그렇게. 그게 무인성의 무아인 거야. 선생님, 제가 여긴 무관이고. 왜? 선해진어 그것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이제 하나씩 커지는 거지. 내가 지금 강의한 거 내가 십몇 년 동안 내가 느낀 거야. 십몇 년 걸린 거야, 내가.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그런 스토리니까 그렇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줄을 이제 마치 등산할 때 요건 요 코스고 요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싹 하시라는 얘기지. 그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나는 이제 목욕탕 주인 역할을 다 한 거야. 혼자 빙의 된 거지. 나 그것만 하면 된다. 알아서 목욕하십시오. 네. 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아까도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좀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예 그냥 막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죄업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속에 억울함이 분명히 있거든,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억울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 할 때 바로 나오는 거야. 그 억울함이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는 거거든. 근데 내가 뭘 억울했는지도 모르잖아. 그게 쌓여가지고. 그럼 막 나오는 거야. 전생부터 막 쌓아놓은 게 그냥 굉장히 좋은 거야. 그 눈물이. 개수잖아. 개수. 눈물, 콧물 빼는 거야. 그게. 그러면 속이 후련한 거고, 그 눈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언젠가는 좋아지는 거야. 그것도 이제 살 빠지는 개념인 거거든.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래, 그거. 그런 거니까, 눈물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돼. 눈물, 콧물이 안 나와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올까 싶어. 언젠간 나와. 진짜 나와. 언젠간 나와.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웃긴다, 그거. 참회진을 하면서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게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 있지. 팍 튀어나와. 그러면, 이야, 내가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또 완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참 그런 운동이 없잖아, 여러분. 그런 운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이라는 자체도 그런 거고 나를 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하는 사람한테 뭐 어쩌라고. 천하무적이잖아. 절하는 거. 다만 이제 뭐 관절이 약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맞잖아 그건. 무식하게 또 그것도 욕심이야. 절 좋다고 하니까 그냥 저 3000배 할게요 하면 그것도 욕심이잖아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거지. 절 삼천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절 삼천 배우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가만히 앉아서 뭔가 명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성적일 때는 이 에고가 자리 잡을 때는 가만히 딱 앉아서 30분은 이 에고가 자리 잡은다고 보면 돼. 마치 이런 거야. 헬스장에 가가지고 내가 런닝머신을 한다 이거야. 30분 이상 해야 돼. 그래야 이게 효과가 오거든. 그게 몸의 인체 구조가 그래요. 이 30분에서 50분 사이가 딱 좋아. 근데 명상도 30분에서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요 시기가 딱 맞는 건데, 오케이? 요 이상 넘어가면 이게 비몽사몽이란 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 비몽사몽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하면 원자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 본 거냐, 양자역학에 이제 속에 홀라당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제정신이겠냐고. 빨리 나와야지. 요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연습을 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 할 수 있겠죠. 에? 그래 놓고 뭐 3시간을 하든 이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우리 스승님 같은 경우는 한 15분 한 것 같은데 한 3박 4일 해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너무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 다 그거 한 거 봤잖아. 사진 있잖아요. 혓바닥 쫙 내밀 이런 놀란 사진 있잖아, 아인슈타인. 그 제정신이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다, 뭐 예술가다, 뭐 또라이야, 그 들어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 세계 속에 묻혀버린다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철학자예요. 일반 과학자는 그냥 일반 과학자인 거고, 그 조금 뭐 교수다, 좀 권위자다 하면 다 철학자야.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그 불가 이론을 공부하면, 야, 진짜 천하무적이지. 천하무적. 납득이 되잖아.
방편이 되는 거고, 애매한 거,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어디 뭐 지랄 엽차기 하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는구나. 그냥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거지. 명리 공부야. 너 몇 년 후에 죽는다 하면 그거 또라이 새끼야,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봐가지고 맞출 수는 있지. 뭐가 달라지는데 맞춘다고. 대단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는 놈이잖아. 그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어야 돼. 도인은. 지극히 현실 세계를 봐야 되고, 그게 승이거든. 그러니까 승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불법만 가지고 있잖아. 승 안 하는 안 돼. 근데 그건 착각하는 거야. 불법만 가지고 승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럼 또라이 된 거야. 그 불법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초보자들도 알겠다. 내가 초보자잖아. 초보자도 그런 건 안다고, 내가. 저 인간이 지금 뚫짓하는지 잘못됐는지 뭔지 알 수 있잖아. 그거. 지극히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딱 될 거 있고 안 될 거 있고 이게 딱 구분이 딱 돼 있잖아. 근데 뭐 해가지고 영적으로 너 뭐 한다 하면 그 제정신이냐고, 그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어디 가서 유용하다고, 윤석열이처럼이 천공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허경영이는 안 그러냐고, 그거. 병화 임수 딱 가지잖아. 그대로 사주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각할 수 있는 거야. 각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좀 봐라. 이게 볼견자잖아. 이게 각이라. 성정각, 자타일시, 성불도, 성정각이란 말이야. 각. 이게 볼견자가 들어가는 거야. 배워서 제대로 봐라. 각. 초발심시, 변정각. 제대로 보는 거야. 전도 몽상이 아니라 반야신경에. 전도 몽상된 거예요, 그거. 각, 그 다음에 행이단 말이야. 이게 승이에요, 승. 이게 불법이, 이게 법이거든. 예? 이거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불을 보는 게 나를 보는 거라고. 불을 보는 게 참 나를 보는 거야. 참 나를 보는 건 어떤 거? 조용히 혼자 잠자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공부하는 거. 멍 때리는 거. 산책하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내 참 나를 보는 거야. 조금 뉘앙스가 틀리긴 하지만. 그래야 내가 가동이 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이게 육체하고 정신이 이제 통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안 돼, 나도. 근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틀려. 알고 있으면 헌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헌다니까. 그 한다는 게 가고 있는 거야. 바라 아재, 바라 승. 아재, 아재인 거예요. 그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라든지. 에? 나는 못해 가지고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